생각이 들긴 하는데, 아, 그런 요소는 사실 지금은 의미가 없어 있죠. 그러니까 미즈노처럼 끈을 두 개를 집어넣고, 가 정중앙에 놔도 한쪽으로 크게 쏠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이제 간단한 거잖아요. 아주 통에다가 양쪽에, 통에 사이드 쪽에 두 개를 넣고 끈을 통과시키면 이쪽 사이드로 크게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아냈으니까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거 개발하는데 100년 걸렸거든요. 100, 120년, 막 이렇게. 그러니까 축구화에 있어서의 기술적 진보가 얼마나 더딘 편이냐, 한편으로 보면.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, 그리고 그 이후에 축구화들이 계속 개발이 돼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긴 하지만, 뭐 무게가 경량화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인 것만은 틀림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저희 영상에는 무게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말씀드렸고, 300g 이하에서 뭐 500g, 뭐 1kg 이런 거를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. 보통의 운동화 무게에서 무게를 조금 감소시키는 것들이 실제 경기력에 얼마나 뭐 도움이 되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큰 의미는 없다고 보니까, 이제 그런 저희가 견지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축구화들이 300g에서 이제 하이퍼베놈의 그 GX로 나왔을 때 200g 초월로 나오고 쉐이프가 굉장히 정갈하게 잘그 세련된 형태, 모던하게 막 바뀐 이후에 제품이 나왔던 걸 보면 그 제품 지금 봐도 굉장히 탄다는 제품이긴 해요. 뭐 제가 그런 제품까지 구입을 다 할 거라고 나이키 제품을 뭐그 정도로 네오하는 사람은 아니어서, 또 오리지널 제품이 있으니까 이제 리메이크 제품을 잘 구입하지 않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근데 그 제품은 실용성, FG 모델은 이제 천연연대에서의 실용성 꽤 높은 모델이 아닐까 해서, 그런 제품은 약간 변화시켜서 뭐 GX의 뭐 리뉴얼 버전으로 새로 만들어서 꾸준하게 공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어퍼의 두께 같은 것도 굉장히 얇게 잘 가공이 되어 있고, 이 GX는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신발의 쉐이프, 실루엣 이런 것들은 지금 육안으로 봐서 이렇게 보면 나쁘지가 않아요. 전혀 전통적인, 이거 여기 빨간 거를 다 까만색으로 바꿨다고 치면 신발의 전체적인 외형 형태가 상당히 잘 정제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서 굉장히 좋거든요, 저 개인적으로는.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제가 이제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, 여기 전체적으로 까만색으로 바꾸고 여기를 폼스트립을 넣으면 푸마 축구화처럼 보일 정도로 전체적인 쉐이프가 잘 정돈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여서, 그리고 발볼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좁지 않고, 그 나이키 칼발 개념의 컨셉이 적용이 되질 않아요. 이 에어가 들어가 있던 제품들은 비교적 와이드하게 다 나온 편이어서 전부 다. 그래서 이제 나이키 에어 리오를 제가 신었던 거거든요. FG 모델을.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수 있고,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이퍼베놈 GX가 나왔을 때처럼 요런 형태, 요 컨셉을 살린 제품을 다시 나와줘도 좋지 않을까. 그러니까 나이키가 지금 뭐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만드는 게 TM4 하나밖에 없으니까 프리미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프로페셔널 레벨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라고 봐서, TM4 레전드와 양립할 수 있는, 또 사일로가 많이 축소가 됐죠, 나이키가. 그니까 비전과 베놈이 통합이 되고 GT 하나로 갔기 때문에 사일로 다양화 차원에서도 요런 형태의 모델,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을 다 쓰진 않더라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만들어도 플라이니트와 캥거루를 잘 조합해서, 그러나 또 TM4 레전드와는 좀 차별화된 그런 형태로 새로운 축구화들이 조금 나와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뭐 발볼에 가는 것도 어느 정도 나이키 발볼에 대한 편견, 선입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신발들이 좀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몬테벨루나 이 제품이 실제로 이제 리뷰가, 이런 제품들은 뭐 2017년 당시에 리뷰가 됐었으면 좋았었겠죠. 그렇지만 뭐그 당시엔 저희가 유튜브를 할 때도 아니었고, 이런 걸 유튜브 리뷰를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 했기 때문에 못 했지만, 어쨌든 뭐 아디다스가 일변도로 이끌고 있던, 샤인펠트가 이끌고 있던 축구계 몬테벨루나라는 지역에 있는 나이키 팀이 96년에 만들어지고 97년에 첫 작품으로 이 GX, 에어 GX를 내고,
그 다음에 20년 뒤에 그 팀이 다시 의기투합해서 새 하이퍼베놈 모델을 내고 하이퍼베놈의 GX 모델로 리메이크 버전을 내고 한 것들. 그 다음에 GX는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이키 사일로 한 축에서 나름 그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단명에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제품. 였다. 그러니까 신는 뭐 거에 대한 그 평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점을 제외하고 제품 자체가 주는 당시 기준, 그러니까 96년, 7년 정도 이 제품이 97년에 나왔으니까 1900. 네, 그 당시 기준으로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제품의 완성도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뭐 오래된 제품이긴 하지만 네. 비교적 제품의 보관 상태도 자 좋고 그 다음에 또 나이키 축구와 그러니까 클래식 부츠를 얘기를 할때 저희가 기존에 먼저 했던 매치 머큐리얼이나 그 다음 머큐리얼보다는 조금 더 앞선 세대 모델이어서 이 제품을 클래식 부츠 시리즈 중에 나이키 제품의 하나로 선정을 해서 오늘 리뷰를 해드렸습니다. 제품 뭐 이렇게 클로즈업에 카메라 갈까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마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카메라가 바뀌고 나서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질은 예전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됐고 또 포커스도 약간 더 개선이 됐기 때문에 요 정도 거리에서 그러니까 더 가까이 가면 오히려 이제 초점이 잘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 정도에서 이 제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잘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이키 에어 GX2 SG 제품 메이드 인 이탈리아 몬테베르나 제품 몬테베르나 역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제품을 리뷰를 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